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134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루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이어서 he, 예수께서 said, 말씀하셨습니다. Unto them, 그들에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Verily, 진정으로 I, 예수께서 say 말하건대 unto you 너희에게 유도사죠. is 없다는 거예요. no man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게 조금 30절하고 지금 연결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어려운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요 that가 이 who로 man을 가르쳐 주고 있죠. has left 버려둔 사람이에요. 뭐를? house, 집이나, or parents, 부모나, or brethren, 형제나, or wife, 아내나, or children, 자녀들을, 뭐를 위해서 버렸냐면, for the kingdom, 그 왕국을 위해서, 뭐의 왕국? of God's sake,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버려둔 사람으로서, 이 노맨은 이제 이 30절을 봐야만 이 노맨 좀 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후는 그 버린 사람, 집이나 부모나 이런 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버린 사람으로서 shall not receive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manifold more 몇 배, 여러 배로 in this present time 이 땅에서 and 그리고 in the world 또 어떤 세상이냐? to come 올 세상이에요. 올 세상에서 이게 부사예요. 여기 in부터 시작해서 요 come 여기까지가 부사죠. 그러니까 요게 요거를 목적어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부사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receive의 실제 목적어는 요 life everlasting이죠. 즉 영생을 얻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Then 그러면서 he 예수께서 took 불러 모았어요. unto him 자신에게 더 퇴하고 열두 제자들을 and 그리고는 said 말씀하셨어요. unto them 그 열두 명에게 비호드 보라 이 우리가 고업 올라가고 있다 to 제루슬렘 제루슬렘이 그때 수도죠. and 그러면서 all things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뭐냐면요 that가 위치면서 이 thing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죠. are written 즉 쓰여져 있는 by the prophets 선지자들에 의해서 concerning 뭐와 관련해서 the son of man 인자가 shall be accomplished 성취해야 될 이루어야 될그 일에 대해서 for 바로 이게 이제 성취되어야 될그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he 예수께서 shall be delivered, 넘겨지고 unto the Gentiles, 그 이방인, 로마 군병을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는 shall be mocked, 조롱거리가 되고 and spite for intrigue,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and 그리고 spit on 얼굴에 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And 그러나 그리고 they 그들이 즉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scourge 조롱하면서 힘 예수를 and 그리고는 put 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힘 예수로 하여금 to death 죽음에 and 그러나 the third day 세 번째 되는 날 이게 3일 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되는 날, 예수께서 shall
rise,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다는 게 again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니까 부활하실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And 그러나 they 그 제자들이 understood 이해하지 못했어요. None of these things 이 모든 일 중 그 어떤 것도 and 그런 이유는 this 이 사실이 saying 그러니까 말해진 예수님으로부터 말해진 이 사실이죠. 이게 주어가 되겠고 was hid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from them 그들에게 나이들 또한 knew 알 수 없게 즉 they 이 누의 목적어가 이 대 이유죠. 여기 지금 접속사가 빠져 있으니까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고 대이 그들이 더 things 요 대이가 이거 주어죠. 잘못했습니다. 이 대이가 주어고 즉 제자들이 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things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were spoken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그 일들이죠. And 이어서 it came to pass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that가 요 it죠. 어떤 일이냐면 아주 뭐뭐 한때 he 예수께서 어저 come 가셨을 때 near 가까이에 unto 제리코 여리고 성에 certain blind man 한 소경이 세트 앉아 있었어요. By the way, 길 옆에 wayside 길 옆에 begging 구걸하면서 and 이제 그때 hearing 그 소경이 들은 거죠. The multitude 이 hear의 목적어가 이 접속사가 빠진 이 절이죠. 그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보면 군중들이 pass by 지나가는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he 그 소경이 asked 물어봤어요. What 이하가 이 ask의 목적어죠. It 이 일이 meant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실제 와트가 요 민의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죠. And 그러자 they 일반 주어니까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told 말했습니다. 힘 그 소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이하를 얘기한 거죠. 바로 Jesus of Nazareth 나자렛 예수께서 pass by 지나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And 그러자 he 그 소경이 cried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Jesus 예수시여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시여 이게 주어죠. have 가져주십시오 멀시 자비를 on me 나에게 라고 외쳤어요. And 그러자 they 그들이 그들이 어떤 그들인지는 위치가 후절이죠. went 지나고 있던 before 그 앞에서 지나가고 있던 그들이 이게 주어져 rebuked 꾸짖었어요. 힘 그 소경을 시끄럽다고 that 그러면서 he 그로 하여금 그 소경이죠. should hold 유지하라고 his peace 침묵을 버트 그러나 히 그 소경은 cried 외쳤어요. so much the more 그렇게 더 소리내서 다우 당신 son of David 이게 지금 동격이죠. have 가져주십시오 멀시 자비를 on me 나에게 and 그러자 Jesus, 예수께서 stood, 멈춰 섰습니다. And 그리고는 commanded, 명령했어요. him, 그 소경으로 하여금 to be brought, 데려옴을 당하게.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라고 라고 얘기하겠죠. unto him, 예수에게. and 그리고 when 뭐뭐 했을 때 he 소경이 was come 와졌을 때요. near 가까이에 he 예수께서 asked 물으셨어요. him 소경에게 물으신 내용이 saying이죠. 말씀하시기를 what 무엇을 what 원하냐 다우디가 that 바로 I 내가 shall do 하기를 unto thee 너에게 요 that가 요 what와 같은 거죠. and 그러자 he 그 소경이 said 말했습니다. Lord 주여 that 바로 I 내가 may receive 받기를 my sight 내 시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겠죠. 한국어로는 and 그러자 Jesus 예수께서 said 말씀하셨어요. unto him 그 소경에게 receive 받을 것이다. thy sight 너의 시력을 즉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thy faith 너의 믿음이 has saved 구원했다. 너를 눈만 뜬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and 그러자 immediately 즉시 he 그 소경이 received 받아서 이 sight 그의 시력을 즉 눈이 회복됐다 이거죠. and 그리고는 followed 따랐어요 him 예수를 glorifying 찬양하면서 God 하나님을 and 그러자 all the people 그 모든 사람들이 when 뭐뭐 했을 때 they 그 모든 사람들이 요 they죠 그들이 saw 보았을 때 it 그 눈이 뜨게 하는 소경이 눈 뜨게 하는 기적을 gave 요게 지금 주어죠 드렸어요 praise 찬양을 unto God 하나님께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and 그때 Jesus 예수께서 entered 들어가셨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뒤에 제리코가 나오죠. 예리고에 여리고에 and 그리고는 패스 지나가셨습니다. through 제리코 여리고를 and 그때 비호도 보니 뒤에 유도부사죠. was 있었어요. amen 한 사람이 named 이름이 제케오스 사케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위치 이게 후 하고 같은 거죠. 제케오스는 뭐죠? 칩 장이었어요. among the publicans 즉 세리장이었어요. and 그리고 히 그 제케오스를 얘기하는 거죠. was rich 큰 부자였어요. and 그때 he 제케오스가 sought 원했어요. 두시 보기를 뭘 보기를 원했느냐? 지저스 예수를 즉 예수라는 사람이 요 he가 예수죠. 어디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and 그러나 could not 볼 수가 없었어요. 홀더 프레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밀고 막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비코즈 그리고 히 그는 제케이오스는 워즈 리르 작았어요 오브 스테이티얼 그 키가 그래서 그 군중을 압도하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우랑처럼 앤드 그러자 히 제케이오스가 랜 뛰쳐나갔어요 비폴 그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앞으로 이 길로 가실 거다라고 예상되는 그 앞쪽으로 가신 거죠. and 그리고 climbed up 기어 올랐어요. into a sycamore tree 그 뽕나무로 두시 보기 위해서 힘 예수를 그걸 왜냐면 he 그가 즉 예수가 was to pass 지나치시려고 대대히 그 길을 지나치시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나치시려고 한그길 앞쪽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미리 올라간 거죠. And 그리고 when 뭐뭐 했을 때 지저스 예수께서 came 도달하셨을 때 to the place 그 곳에 즉 제케이우스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곳이죠. 그가 예수께서 루프톱 올려다 보셨어요. 그 뽕나무 위로 올려다 본 거죠. And 그리고 또 발견했어요. 제케이우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를. And 그리고 said 말씀하셨어요. unto him 제케이우스에게 제케이우스야 make haste 서둘러라. And 그리고 come down 내려와라. 그러니까 서둘러 내려와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겠죠. 한국어로는 그걸 바로 today 오늘 아이 내가 예수께서 must abide 머물겠다 at thy house 너희 집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20개의 법칙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영어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법을 통해서 루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